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갑식 오늘 또 여러분 도움드리게 왔고요. 지난 방송 어제 방송에서는 바로 등 뒤로 이제 멋진 강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금양 종목 다뤄봤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다룰 것이냐, HLB 종목 다룰 것이고, 그러면 어제에서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바로 남양주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죠. 철마산이라는 산이고요. 이 산은 해발 700m가 좀 넘어가는 산으로 천마산과 충령산 라인, 그리고 죽음산 능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정상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아주 가득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경관이 안 보이는 만큼 여기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중턱 조금 넘어가는 곳에서 뒤로 이렇게 호수가 보이시죠? 저기 이렇게 오남 저수지라는 호수가 있고요. 그 위로 이렇게 맑은 하늘을 토대로 지금 오후 6시가 다 돼가요. 그래서 석양이 지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등지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 증시, 그리고 오늘 주요 지수들이죠. 지수들 어떠냐?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까지 모두 다 지수들이 이렇게 1% 이상씩 올라갔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 주요 지수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죠. 바로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까지 지금 특히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한번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주요 지수들과 증시가 좋느냐? 바로 이번에 3월달 FOMC에서 회의죠. 미국 연준의 회의. 여기에서 바로 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파월 의장이 딱 언급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지수들이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까지 또 다시 이제 조정 구간이 끝나고 다시 상승세 한 6일 정도 조정 들어갔다가 이렇게 금리나 소식에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코스닥, 코스피 200 어떻게 되고 있죠? 바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섹터 역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하나 투자 증권 10% 이상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건설 재건주들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삼부통원이 조금 이제 우크라 재건주인데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돼요? 4% 정도 더 빠졌는데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내다봅니다. 기술주들 동안 다들 빨강색 라인을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주도주를 누가 잡느냐, 주도주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섹터죠.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역시 강세,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히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중심에 HLB가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그 어디요? HLB가 투자를 또 시작했죠. 어떤 기업에 투자해요? 바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지금 기업에 1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한다.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유로베트라는 기업인데 이제 벤처 기업이고 뇌질환 치료제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HLB는 바로 계열사, 지금 9개 계열사에서 1개 계열사 더 늘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열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건 한 번 더 나아가서 추측해보는 게 어떤 걸 추측합니까? 바로 이제 기업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HLB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3월달 파이널 리뷰, 그리고 이제 FDA 승인, 바로 리보세라는 게 캄렐리 주합 신약, 16년간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결과죠. 결과가 눈앞에 도달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에 HLB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최소 30만 원까지는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소액 주주님들이나 HLB 주주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맞는 생각 같고요. 그런데 오늘 또 소식이 하나 방금 들려온 소식이죠. 바로 HLB의 계열사 중에 지금 뇌질환 치료라든지 뭐예요? 바로 치매 치료, 이런 중요한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계열사 중에 한 곳이죠. HLB 생명과학이 무려 1,500억 원 규모, 그리고 1,100만 주를
상당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안 벌었을까요? 좀 벌었어요. 근데 아마 5년 4년 주셔도 수익 4배 이상 나셨을 거예요. 요거 엄청 먹었죠. 근데 만약에 요가신 분들 중에 주주배정 증자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나 기분 나빠서 팔았다, 그건 그분의 판단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박수 받는 증자, 이익이 나는 증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LB 생명과 아마 공시에 공시 문화는 자세히 안 봤지만 자금 용도는 정해져 있어요. 재작년에 BW 발행한 거. BW 발행한 거, 그게 상환이 안 되고 계속 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한 670-80억. 그거 다 7월인가 상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임상을 하고 필요한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3자 배정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벌 것 같았어요. 느낌. 주주들한테 주면. 할인가로 주면. 그 다음에 아시죠? 3자 배정 증자는 한 달 전, 그 다음에 일주일 전 전일에 가족 평균 주가의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할인을 해요. 지인들한테 혜택 주지 말라고. 근데 주주 배정 증자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가를 기준으로 해서 할인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주주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인 거죠. 사실 주주 배정 증자는 성장하는 기업에서 주주들한테 무상 증자처럼 주는 혜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주주 배정 증자는 사실은 거의 암묵화되어 있죠. 만약에 이 생명과 주주 배정 증자가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주주들한테 주는 선물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도 주주들한테 주는 거니까 당연히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이 시각을 조금 달리 보시면 그냥 증자는 나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개발 관련돼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4년부터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바꾸는 것처럼 한번 좀 객관적으로 물러서셔서 회사가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 시기를 선택한 게 왜일까? 할인을 29%나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CEO라고 하시면,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신약개발회사한테 파이프라인이 너무 약한데 돈이 많은 회사. 하나는 파이프라인이 정말 강력한데 돈이 별로 없는 회사.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왜냐면 파이프라인이 강하면 돈이 모이니까. 제가 생각한 정답은요, 파이프라인도 강하고 돈도 많은 회사. 왜 그러느냐, 파이프라인이 강하면 돈은 조달돼요. 근데 제 경험상 어느 정도까지만 조달됩니다. 16년간 계속하면서 성과문 내고 조달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주주들한테 고마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파이프라인도 강하고 자금도 풍부한 회사. 근데 그것보다 더 가는 건 파이프라인도 강하고 자금도 풍부한데 블랙스완급 대재앙에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경영의 기본 바탕은 거기 있습니다.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주주들의 주가가 희석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우려가 나오면서 바로 지금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HLB 생명과학 주주님들 역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FDA 승인 그리고 NDA 시판화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추가로 나오는 16개 파이프라인에 조성되어 있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역시 신약들이죠. 이 신약들이 임상 2상 3상을 통과할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1500억 원을 모으는 이유가 있죠. 물론 생명과학을 통해서지만 결국은 진양곤 회장이 이 인수합병을 빨리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계열사가 오늘 10조 원 투자로 이제 추가로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HL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제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한 개의 계열사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인수합병, HLB과 생명과 그리고 글로벌 제약, 제가 볼 때는 이 네 개 계열사가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세 개 계열사가 합쳐지더라도 큰 기업으로 하나 발돋움 되더라도 또 하나의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 산업 분야의 치료제죠.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계열사가 하나 더 늘어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돈독해지는 HLB 그룹 내 입지가 다져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수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수급을 살펴보시게 되더라도 HLB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3일간 무려 60만 주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눌림목 구간이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연기금 또한 지금 20만 주 이상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연기금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제 생각에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HLB를 중장기적 투자 전략으로 잡았다.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차트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언제요? 바로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했고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집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처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거의 한 달 남짓 주가가 올라갔죠. 그리고 끌어내렸어요. 근데 끌어내리는 주기가 14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번 끌어올릴 때가 거의 또 2주 정도, 15일 정도, 그리고 끌어내리는 게 일주일 정도,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주기가 더 짧아졌죠. 일주일, 그리고 다시 끌어내릴 때는 어떻게 한다? 한 5일장까지 또 짧아지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게 5일장, 다시 3일선으로 또 빠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이 그려지는 구간이 점점 촘촘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나루 발사 장면처럼 이렇게 나루 같은 잠시 롯데타워 같은 쭉 하고 길다란 성벽을 쌓는 게 촘촘해졌다. 이 얘기인 즉슨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조정 구간이 한 번쯤 올 텐데 그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약간 보합세로 단기간 횡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연일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외인들이 주가를 쓸어 담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눌림목 구간이 그려지는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 일정한 패턴에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촘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보합세, 그러니까 한번 조정 구간이 이제 도래할 시기가 됐고 거기서 한번 또 이제 조정 구간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막 빠지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여기에서 횡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 빠졌다 2% 올라갔다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머물러 가다가 어느 정도 단기간 머물러 가다가 주가가 한 번에 팍 하고 뛰어 오를 겁니다. 그 시점이 이제 NDA 시판호가 이후에 이제 뭐 첫 번째 매출이라든지 공급 계약권 그리고 지금 인수합병, 추가 인수합병으로 인한 그런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또 한번 뛰어 오를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당분간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미 이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이 기대감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HLB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처럼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을 이제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신약을 개발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상업화를 시키고 그 신약 상업화를 시켜서 추가 임상을 통해서 추가로 따라오는 신약을 또 상업화시키고요. 그걸로 매출을 띄워놓고 위탁개발 생산 혹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으로 수익을 올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보다는 신약개발 그리고 상업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성장 계속 올라가죠. 적자전환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 순을 밟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 조정 구간에 단기간 이렇게 뭐 단기간으로 이렇게 주가가 머무를 수는 있지만 빠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오랫동안은 왜냐? 올해는 지금 여러분도 살펴보셨겠지만 올해 3개월 동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 뭐 이 주요 지수들을 추종하는 이 코스피 200과 코스피에 등록된 종목들, 코스닥에 등록된 종목들 특징이 뭐냐? 지금 대형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의료 정밀 기기도 그래요. 제약바이오들이 이 코스닥 코스피 200 코스피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주들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2차 전지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바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계열 그룹주들은
그리고 금양 같은 종목들 상당히 올랐죠. 그런데 반대로 소부장 기업들은 가끔 급등을 보여줬다가 다시 또 많이 꺾이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처럼 제약바이오도 소부장 뭐 대형주들만 올라가느냐?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틀리죠. 지금 보시면 대형주들 셀트리온, 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그리고 HLB, 네오켄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과 동시에 뭐 이렇게 헬릭스미스, 뭐 NK맥스, NK맥스는 뭐 반대 매매를 조금 힘든 상황이 도래했으니까 좀 빼더라도 종근당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또 광동제약도 마찬가지. 이런 중소형 종목들 또한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새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죠. 상장한 종목들, 의료 정밀 기기 분야의 종목들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결국 올해 주도를 할 거예요. 할 거기다 보니까 물론 2차 전지와 경쟁을 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둘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올해까지는 분명히 HLB의 주가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내다보는 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뒤에 이렇게 멋진 하늘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경치 좋죠? 좋은 경치. 그리고 이제 호수까지. 아, 멋집니다. 이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확대를 하면 제 얼굴이 너무 커 보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뵐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제 얼굴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되죠? 오늘도 많이 보셨네. 13분 이상 보셨으니까. 그리고 뒤로 지금 서쪽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치는 석양을 뒤로 하고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죠. 그러면 다음에는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종목 도움을 드릴지 기대하셔도 좋고요. 역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고 즐겁길 바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